이명웅 씨가 이제 회원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또 저마다의 시각을 가지고 이명웅 씨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명웅 씨의 노래에서, 이명웅 씨의 모습에서 위로받고 힐링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독자분들 중에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전해줄 팬한 분을 전화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좀 특별한데요.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99.9% 이분의 얼굴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고 계시는구만요. 안 떠셔도 됩니다.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별빛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회원입니다. 아, 닉네임 회원이시군요. 네, 회원님. 이번에 제가 아마 보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나오는지 말씀을 직접 좀 해주실까요? 네, 임영웅 아이 히어로 더 파이널. 네, 후반부에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면에 구체적으로 네. 어떤 장면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나올 때 중간에 그 여자분 네 분이 서서 인터뷰하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스케치북 들고 막 호들갑 떨면서. 그 스케치북을 들고 계신 분이 혹시 회원님이신가요? 네. 스케치북 저희 아이들이 그려져가지고 써주고 사진 붙여주고 해서 만들어서 콘서트 때마다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런던 걸 런던 보이 그거죠? 네네네. 아, 그렇군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많이 얘기하면 스포가 될것 같아. 제가 조심조심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그날 콘서트에 가셨을 때 인터뷰를 당하신 거잖아요, 회원님. 네. 그때 상황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때 이제 자리가 19역, 그 5열, 그 28번 이쪽 통로 쪽이었거든요. 회원님, 그게 다 기억이 나세요? 저는 제 자리번호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왜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더 어디 앉았었지? 분명히 영훈이 말한 그 바닥 플로어석이었는데, 아, 그 이러면서. 바닥 플로어석, 플로어석, 예. 그래서 거기 통로 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주에서 다 같이 버스 대절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비슷한 구역에 있는 이제 한 분은 1구역에 계신 같이 활동하는 언니가 오셨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저랑 같이 나란히 앉았고, 한 분은 이제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 얘기하면서 막 호들갑 떨고, 또 그때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막 머리띠 하고 막 몸에 이것저것 막 걸치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저희끼리 막 떠들고 있는데, 단발머리 하신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카메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호응하는 장면을 좀 찍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 그거 전문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호응 한번 해주시라고 해서, 와! 하고 막 이런 걸 저희 했었거든요. 그러시면서 이게 혹시 얼굴이 나가도 되겠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영웅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지금도 약간 그 장면이 잘안 잊어버려져 가지고. 네. 아, 그때 그 아드님 얘기하면서 고맙대요. 그거 기억나요, 저.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학교로 들어갔고, 그전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았었나 봐요. 아프신 분들을 자꾸 돌봐야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력이 딸려 이렇게 뺏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오면 완전히 기진맥진 돼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봤을 땐 엄마가 맨날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영웅님 응원하고 콘서트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그게 없어졌는 거예요. 어머.
그냥 맨날 웃고 뭐 화날 일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영웅이 형한테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엄마의 갱년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내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맨날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영웅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하니까 언뜻 그 말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고맙대요. 엄마의 갱년기를 지나가게 해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되게 많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사실 영화 속에 그 네. 기억나는 그 이제 저는 저랑 비슷한 또래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러면 저 아들은 몇 살일까 그 순간에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들 지금 고3. 아, 고3, 또 굉장히 뭐라 철이 빠르들었다고 해야 되나? 본인 일도 힘들 텐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아드님이면 너무 괜찮은데요? 계속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주변에 엄마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지지도 많이 해주고 사실은 이제 저도 덕질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콘서트 따라다니고 한 것도 지금 전국을 다 따라다니는 것도 네. 처음인데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예. 남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스케치북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막 학교 갔다 늦게 오는데 피곤한데도 막 저희 아들이 미술을 하거든요. 막 그림 그려주고 다른 글씨 써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응원을 참 많이 받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작년 1년. 근데 좀 의외네요. 보통 이제 남편분들은 질투를 하시거나 이제 모른 척을 하시거나 두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응원을 받으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해주기도 하고 질투도 해요. 맨날 자기는 뒷전이고 영웅이만 쳐다보고 있다고. 자기 볼땐 웃지도 않으면서 영웅이 볼 때만 웃는다고. 아, 그러면서도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으신가 보다,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콘서트 할 때는 네. 자기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같이 콘서트도 갔다 오고 이번에 영화도 같이 봤는데 하는 말이 그래도 콘서트 한번 갔다 왔다고 콘서트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최고라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분이? 거예요. 네. 저는 광주 콘서트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밖에서 춤추는 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걸 보고도 어머 여기는 좀 다른 고장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남편분이 화면에서 아내 얼굴을 본 거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뭐라고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번을 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가고 네. 3월 1일 날 이제 저희 전북 별빛방에서 단체로 가서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두 번째 같이 신랑이랑 아들이랑 셋이 가서 같이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북 별빛방에서 3월 1일 날 갔을 때 이제 그때 그 부분만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네. 원래 살짝 이러면 안 되는데 살짝 찍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아는 얼굴들이 나오니까 같이 가신 분들이 막 고함을 질러가지고 소리가 잘안 들리고 얼굴만 보인 거를 먼저 봤거든요, 신랑이. 네. 그랬더니 예쁘게 잘 나왔다고. 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예쁘게 잘 나왔다고. 보통 이제 아는 얼굴이면 예쁘게 나와도 약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데. 아들도 보고는 우리 엄마를 큰 화면에서 보니까 더 예쁘다면서. 아, 이제 약간 연부대사인데요. 회원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1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랑사랑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한 16년 좀 됐거든요. 저희 네. 집과 하는가 굉장히 상반된 말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본인은 어떠셨어요? 3월 1일 날 개봉을 딱 했어요, 영화랑. 그 그니까 별빛방 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얼굴이 나와. 그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저볼 때는 알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20%를 보는데 네. 그중에 같이 보신 분들 중에 첫 타임을 먼저 보고 또 우리랑 같이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극장에를 갔는데 이제 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영화에 나왔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고.
네, 영화에 나왔는데, 말도 예쁘게 자란다고. 맞아요. 저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방 식구들한테 네. 저 영화 배우라고 사인 준비하라고 막. 미리 많이 받으라고 막. 어떠셨어요? 그랬었던 내가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이명 씨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얼굴이 나오면 영원히 남잖아요. 그니까 너무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팠어서 겨울에 좀 1월, 2월 달에 많이 아파서 좀 힘들었었는데, 아주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 있잖아요. 그동안 아픈 게확 달아나는 듯한, 더군다나 이게 영웅님의 첫 번째 영화인데, 거기에 함께 이제 그 장면에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그 감개무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막 겹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 이명웅 씨가 이제 회원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그도 그걸 물었었거든요. 저희가 네. 인터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찍으면 영웅님이 보냐 네. 그랬더니 언젠가는 보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유튜버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뭐 영웅님 소속사 측에서 뭘 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네. 유튜버인가? 그래서 그때 사실 공연 끝나고 막 유튜브를 조회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건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모습은. 그래서 아유, 이 멍청이들 유튜버 이름, 그 채널 이름이나 물어보고 올걸막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영화에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본인의 첫 번째 영화인데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저는 한번 봤다고 생각 안 합니다. 편집 전에도 봤을 거고요. 편집 후에도 봤을 거고요. 개봉할 때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터뷰하신 분이 여러분이 등장을 하지만 몇분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저와 관련된 영화를 찍었다, 그러면 인터뷰하신 분들 한 분도 안 빼고 다 기억날걸요? 그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스케치북에 여러 개 그림이랑 여러 개 글귀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22년 버킷리스트에서 임영웅 친필 사인 받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버킷리스트 중에 이명웅 씨의 친필 사인. 네, 그거를 적어놓은 그 스케치북 내용 안에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걸 들고 있을 걸. 아니에요. 저는 그 너무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제 문구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안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아직 말씀 안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웅님 사진이랑 제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들고 있었던 지금 것 피디님하고 저하고 지금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 피디님 표정이 지금 저분은 지금 20대인데 저분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찍어서 보내줄게요. 근데 회원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명 씨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으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받기만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맨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것저것 막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없는 그런 마음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다들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저는 이런 팬은 못본것 같아요. 영웅시대 팬분들은 그 비싼 얘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들이 다 이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아마 영웅님 그다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서 뭐 소그룹도 모이고 같이 단체로 모이기도 하는데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뜨악했던 건 뭐냐면, 뜨악이 아니라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네 분이 되게 친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은 친하시고 한 분은 아시는 분인데 가운데 계신 분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셨던 거잖아요, 네 분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스케치북 들고 있을 제가 저 인터뷰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분 네. 그분도 저랑 이제 저희랑 같이 활동하시는 네. 언니예요. 친한 언니고 예. 제 옆에 있는 분도 저랑 친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 있는 언니 친한 네. 언니고 근데 마지막 끝에 계신 분은 거기서 처음 봤어요.
저도. 피디님 기억나잖아요. 네 분이 엄청 절친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 네 명은 초창기부터 덕질을 계속 같이 했던 덕질 메이트구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을지도 모른다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로지 이명웅이란 이름 석자 때문에 묶인 연대였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딜 가나 항상 저도 이제 콘서트 이렇게 가면 자리를 같이 앉을 수 없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아유, 어린 반프로치도 없지. 연석이라니요. 그렇죠. 뚝뚝 떨어져서 혼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그냥 그동안 계속 많이 자주 봤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 부산 지금도 기억하고 연락하는 언니가 있는데, 부산에서 콘서트 때 옆에 앉은 언니가 계시거든요. 네. 대구 사시는 분인데, 그 언니랑도 거기서 처음 봤는데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거기서 같이 놀고 또 와서도 전화 통화하고 연락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긴 저도 그래요. 저 미국에 있는 저희 연결하신 분들은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심지어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톡으로만 네. 연락을 하니까. 네. 근데 무슨 날 되면 걱정돼서 전화하고. 맞아요, 맞아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랑도 인연이 있어요, 회원님이. 그쵸? 앵커리 똑TV랑도 저희 한번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부산. 백스코 갔을 때. 네네네. 저희 실시간 라이브 이분도 등장하신답니다. 근데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호들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와 진짜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똘똘 뭉쳐서 다 너무 즐거우셨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저 막 그때 막 배지랑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막 그 저기 그 스탬프 다 찍어가지고 그 받은 막 배지랑 자랑하고 막 그랬었던 그 신발 같이. 네, 맞아요. 신발 저는 블루 사고 저는 까만색. 피디님은 블랙 사시고 해서 네. 서로 막 비교하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런던 보이 촬영 현장에서 이명웅 씨가 네. 신었던 신발을 저는 깜장색을 사고, 회원님은 네. 이제 제가 사고 싶어했던 그린하고 블루가 있는 그 신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다 기억난다니까. 진짜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저는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절대요, 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명웅 씨를 기억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전국에 9군데 중에서 창원 빼고 다 갔거든요. 네. 네, 그 중에 뵀던 회원님이 그 디테일이 기억이 나는데, 이명웅 씨가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평생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영화기 때문에. 그러면 더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명웅 씨 덕분에 회원님이 네.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뭘까요? 생각하면 제가 뭐지 많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저를 들들 볶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 막 나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뭔가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영웅님을 만나고 좀 여유가 생기고 약간 릴렉스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변화되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좀 사람이 이렇게 막 조급해 보이지 않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느긋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영웅님 노래를 듣거나 모습을 보거나 말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릴렉스가. 그쵸. 그니까 짜증을 내려고 했다가도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게 되고, 지금 이 일을 못하면 막 그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걸 해결을 안 하면 미치는 사람인데, 영웅님 알고 나서는 한 템포 좀 쉬고 좀 한번 되돌아보고 뭔가를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할 때도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워킹맘들은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워킹맘이어서 네. 회사에서 아이 키운다고 일 못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맞아요. 또 집에 오면 회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픈 기억 주고 싶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나를 들들들 볶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네. 기본 요금은 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쉬어가지고 30초만 쉬면 되는데 30초를 못 쉬고 머릿속이 계속 맞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 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쉬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명웅 씨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명웅 씨 보면서 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나도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으로 혹시나 이명웅 씨가 앵커리 똑TV에 회원님이 등장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명웅 씨한테 그때 못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린 유튜버니까 유튜버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영웅님을 처음 덕질이라고 하면은 한게 사실은 바램 때부터가 아니고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는 바램 때는 노래 잘하는 교회 오빠네 이렇게 했다가 일편단심 민들레 들으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덕질을 시작하게 되면서 영웅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갔는데 사실은 저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제 되게 살면서 이렇게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무게? 짐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막내 동생이 5살 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 거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나이가 이제 그렇게 또 연관이 또 약간 이렇게 돼가면서, 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빠 안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영웅님이 그동안 이렇게 해온 거나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거를 보면 사실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네. 영웅 시대 대장이잖아요, 또. 맞아. 우리가, 본인은 우리한테 항상 고맙고, 영웅 씨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해주려고 막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좋은데 영웅님한테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무거운 수도. 짐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네. 네, 엄마도 책임져야 되고 영웅님도 막 그렇잖아요. 네. 영웅 시대도 책임져야 되고 그때 콘서트 때더 활동 우리가 해달라고 막 하니까 저 30kg까지 빠지는 거 맞아. 보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새로운 모습을 앵콜 콘서트지만 완전 뒤엎어서 새로운 컨셉으로 콘서트를 만들 때는 얼마나 힘든데 힘들었으면 저럴까 자기도 기쁘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웅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영웅님이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영웅 시대가 평생 이명웅 씨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그쵸. 말고. 네, 우리가 오빠라고 부르지만 저희도 얘기하거든요. 이 젊은 누나야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네. 이 누나들이 열심히 지켜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거. 맞아요. 아마 할수 있을 거고. 글쎄, 이렇게 많이 기대도 될 정도로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회원님 따뜻하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영화를 한두 번더볼 생각인데, 볼 때마다 회원님 한참 쳐다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얘기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혜. 건행! 목소리도 이쁘시고요. 마음도 참 이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자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저의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I am Hero The Final에 출연하신 회원님의 소감을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